자, 4차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하는데요. 상황을 잘 보면 4차와 2차밖에 없어요. 이럴 때는 우리가 x제곱을 t로 놓고 치환을 해서 자주 풀었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때 이 문제를 풀면 2차식이니까 t가 만약에 2개 나온다 칩시다. 그래야 되겠죠. 그래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만 할 테니까라는 상상을 여기에 투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안 그러면 이게 안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. 아시겠나요? 근데 특히나 이것은 양수인 근두 개를 가져야 하죠. 양수인 근두 개. 왜냐하면 그 t가 x제곱이니까 이따가 여기에 x제곱으로 쌤이 바꿔놓을 건데 음수가 나오면 근이 허근이 되는 거거든? 그럼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갖지는 못하게 될 거야. x제곱이 양수, x제곱이 양수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등등등이 돼야 되는 거죠.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지만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이라.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근이 두 개인 거고,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가 스스로 찾아낸 거란 말이야. 그럼 이 조건에 맞는 이론 준비한 거뭐 있어? 네, 판별식이 0보다 크다와 두 근의 합이 모두 0보다 크다. 곱도 마찬가지죠. 이게 바로 근이 두 개이고 모두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에 걸맞는 계산인 거죠. 이 둘을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. 생각하고 그 다음에 풀이 들어가는 거야. 바로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. 이런 걸 생각해내면은 성공하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여기서요.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되겠고, 0보다 커요. 4 약분해 주시고, 1은 2a 더하기 8이다? 아니구나. 마이너스 2a 빼기 8이다. 2a가 빼기 9니까, a가 빼기 2분의 9보다는 커야 한다. 그리고 두 근의 합은 2인데 0보다 이미 크니까 됐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a 빼기 8인데 그것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죠. 2a가 빼기 4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돼요.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고 빼기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, 그지? 잠깐만 확인해 보자. 아 아니구나, 마이너스구나. 아야 음순이가 괜찮네요. 네,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니? 네, 마이너스 2는 여기 좀 있고, 마이너스 2분의 9는 여기 좀 있고, 얘보단 크고, 얘보단 작다가 나온 거니까, 그 사이에서 A 값이 결정이 되면 좋겠어 라고 말한 거예요. 네,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했어요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,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이 사람이 가졌으면 좋겠다. 아까와는 조금 조건이 달라졌죠. 서로 다른 두 실근,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. x제곱을 t로 놓으면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a 플러스 1은 제로가 되죠. 서로 다른 두 실근, 그러면 이제 t값이 하나는 양수, 반드시 하나는 음수여야 할 거예요. 그래야 x제곱이 양수이고 하나는 음수이니까 여기에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.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? 네,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근은 두 개인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여야 되니까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. 자, 이 상황에 걸맞는 우리가 배웠던 지식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. b제곱 마이너스 4, ac 한 것이 0보다 크고요. 두 근의 곱은 a 플러스 1인데 0보다 작아야 해요. 그래서 a제곱 빼기 4a 빼기 4가 0보다 크다. 뭐야 이거, 인수분해 좀 해야 되겠네요.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빼기 4, ac 16, 16, 32. 그러면 4루트 2가 되겠죠?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입니다. a는 마이너스 1보단 작아야 되고요. 이것은 a가 큰 답인
아, e 플러스 이루트 2보다는 커야 되고, 작은 답인 e 빼기 이루트 2보다는 작아야 한다 쪽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. 그럼 뭐야? e 플러스 이루트 2보다는 커야 하고, e 마이너스 이루트, 아이쿠. e 마이너스 이루트 2보다는 작아야 하고,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또 작아야 하죠. 그럼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좀 챙겨야 되겠네요. 그럼 뭐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1이 이쯤 있을 거거든. 그래서 이두 사람의 교집합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어요.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쌤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로 하긴 할 겁니다. 계산 오류가 있으면 금방 고치면 되니까 그 오류는 천천히 잡아가시면 되겠고요. 일단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. 그래서 x제곱을 t로 놓고 이차식을 구한 다음에 이런 상상을 해주는 거지. 그리고 판별식과 두 분의 곰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서 끝내주면 되는 거예요. 이제 계산은 뭐 오류가 나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하고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도록 하세요. 전체적인 맥락 이해 가시죠? 네, 이걸 지키면 언제든지 요거는 좀 금방 잡을 수 있게 됩니다.